인천에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 때에서부터 2017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또 대학 시절까지 인천에서 계속 거주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직장도 인천에 있었습니다. 아마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특히 우리 세대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해안에 경계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지금 현재는 철조망들이 다 쳐져 있는 그러한 건데 과거에는 그런 경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 속으로 자유스럽게 드나들면서 아마 갯벌을 누비고 다녔었고 또 망둥이 잡고 고기 잡고 하는 일들을 늘상 해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같이 가서 거기서 놀고 거기서 몇 감고 거기서 진흙탕 칠을 하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들과 또 하나는 그림을 굉장히 열심히 그렸었어요. 인천에 보면 자유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자유공원이라는 공원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식 공원으로 가장 먼저 생긴 공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개항지기 때문에 외국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게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누비고 다니면서 계속 그림을 그렸었던 그러한 추억들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고 아마 그림 중에서도 아마 배를 그렸던 왜냐하면 항상 가까이 배가 있으니까 그리고 바다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리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게 아마 바닷가 또는 포구, 항구 이런 데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아마 그처럼 생명력이 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못 봤을 거예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림도 그리고 그 일들을 이렇게 누비고 다녔었거든요.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작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나와 어머니와의 그 관계는 아마 그 육남매 세대에 태어난 그 특히 장남으로 태어난 그 남자들이 아마 공통 심리가 아닐까. 그러면서 현 시대와 비교를 해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가장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소천을 계기로 해서 장남이라는 문제,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던 그런 그대로 아, 글쎄요. 장남이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어머니의 그 가녀린 삶, 특히나 이제 아버지께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왜소한 체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옆에서 항상 지켜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굉장히 큰 어떤 병에 드셨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서서 걸어다니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자식들의 그 마음들이 엄청나게 나는 중압감으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라는 문제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나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물론 그 내가 그 속에 끼어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작품이 그려지고 있지만 어머니와의 그 관계들을 드로잉 형식으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싶었던 그러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이 나는 결국은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조금 이렇게 더듬어 보기 위해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 한강을 한번 답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태백산에 있는 검단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화까지 강 안으로만 걸어서 쭉 내려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계속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노인들, 또 그 현장을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의 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한강 쪽으로 해서 또 강화까지 이렇게 쭉 걸어서 내려가면서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또 얘기를 해보고, 아마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우리가 몰랐던 그 사람들의 역사, 그거를 그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인간과 대지라는 문제를 다뤘었는데 직접적으로 부딪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실제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궤적들이나 흔적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듬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서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뭐 작업을 했던 것들은 단순한 어떤 풍경을 그리고 싶은 거는 전혀 없었고, 그 풍경은 그거에 한 어떤 그 뒷배경으로서 존재했을 뿐이지 제가 풍경을 그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대지라는 이제 큰 테마를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그 안에 이제 문이라는 시리즈도 있었고, 또 시보야라는 시리즈도 있었고요. 예, 시보야라는 시리즈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채집이라는 시리즈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관객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개념 미술이니 또 포스트 모더니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물론 저도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쪽에. 그런데 별로 그렇게 흥미로운 그런 작업들은 아니었다고 나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저는 예술가가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술을 통해서 기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소통이 가장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통의 길이 끊겨버린다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반 관객들이 내 작품을 보고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또 어떤 그 시야의 어떤 폭을 넓혀줄 수가 있느냐, 또 생각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느냐 하는 쪽에 저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글쎄요, 별 욕심은 없고요. 그래도 제 작품을 관객들이 보고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 또는 다른 생각들을 가져준다면 저는 더할 수 없이 기쁘게 아마 예술 생활을 마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교직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사실 작품에 몰입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게 좀 가장 아쉬웠죠. 뭐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토요일, 일요일, 특히 휴일들 이런 날들을 거의 아마 작품을 하면서 거의 보냈던 그런 아마 지금까지의 세월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여행을 다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작업을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행을 안 간 건 아니지만 내가 가고 싶은 만큼 많이 가지도 못했고, 아마 시간만 나면 하여튼 작품하고 관계된 어떤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아마 작업에 좀 몰두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퇴직이 2년 남았는데 그때가 너무 지금 기대가 됩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좋은 작품을 하고 싶은 오로지 그 열망밖에 지금 없습니다.